이수다. 빅데이터를 콕 집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서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콕 집어드리러 왔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한번 콕 집어봐 주세요. 네. 네. 이 한 주간 이슈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 이번 주에는 이제 1469만 7천여 건 정도의 이제 SNS 빅데이터 데이터 글들이 올라왔는데 네. 지난주보다 200만 건 정도 늘었고요. 특징적인 것은 1위의 IT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아, 제일 신나하실 만한 소재인데요. 근데 이게 참 제가 IT가 나와서 신나는 해야 되는데 네. 주제를 보면 그렇게 신나할 수는 없는 주제다라고 아, 이야기를 드릴 뭐예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를 뜨겁게 달궜던 소주제 통신의 아. 주요 키워드 장애라는 키워드이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점심 장사 다 망쳤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뭐 배달 앱 또 뭐 카드 결제 이런 것들이 하필 또 그 시간에 다 먹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오전 11시 20분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1시간 20분 동안 지속이 됐었던 KT의 유무성 통신망 장애 때문에 뭐 우리가 거의 뭐 우리의 삶 자체가 거의 뭐 45분 길게는 뭐 1시간 20분 동안 그냥 먹통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좀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저도 그 시간에요. 네. 인터넷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뭐 어떻게 망 자체가 잘못됐나? 네. 그렇게 생각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인터넷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디가 잘못됐지? 전원을 껐다 켰다 뭐 다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난감해하는데 갑자기 속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은 저희 와이프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강의도 못하고 끊겼어요? 강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 인터넷이 안 돼서 집이 인터넷이 문제인 줄 알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연락도 예. 안 되고 그러니까 예. 택시를 타고 사무실까지 갔다고 해요. 근데 사무실 인터넷도 KT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또 안 되니까 엄청 예.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 저희 와이프한테 강의 들으시는 분은 또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여가지고 아, 전화를 해서 오히려 그분이 검색을 해서 이거 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문제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되면 이거 택시비 환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아 이게 지금 보니까는 뭐 보상도 쉽지도 않은 것 같고 맞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거에서도 네. 확인할 수 있듯이 KT 하면 국가 기관 통신망 맞아요. 회사 강을 관리하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KT망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말로 이번에도 또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도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공분을 샀던 게 네. 처음에 이게 이유를 막 디도스 공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디도스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북한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해킹을 위한 소행이다라고 나올 때 항상 잘 나오는 네. 어떤 기법이죠. 그랬다가 이게 이제 오히려 과기정통부에서 디도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살펴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경로 설정 오류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네. 이 경로 설정 오류가 뭔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네트워크 설정이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고속도로로 비유를 해보면요. 도로 자체가 어떻게 뭐 무너지거나 고장나거나 부셔진 게 아니라 네. 도로를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오류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신호등 자체의 체계가 고장이 나니까 네.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네. 길을 못 찾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한쪽 길에 어떤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자꾸 데이터가 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마치 디도스랑 비슷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디도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특정 서버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폭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막 붓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통 체계가 잘못돼서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데이터인데 왼쪽으로 자꾸 가라고 하니까 예. 이쪽에 데이터가 모이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디도스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확인이나 내용이 판단이 필요했을 텐데 오히려 과기정통부에서 이거 디도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KT에서 뭐 부랴부랴 이거 알고 봤더니 이제 어떤 내부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기관통신망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곳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다라는 것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분노하거나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백업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원래 뭐 망도 그렇고 아니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지만 한 곳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백업을 통해서 다른 곳을 통해서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죠. KT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충격이었던 게 이른바 플랜 B가 없었다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KT가 적자 기업도 아니고 예. 정말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생각해 보시면 지난 2018년 11월에 KT 아연 지사가 화제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네 특히나 뭐 저 마포 지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2~3일 정도 먹통이 됐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통신사 간에 로밍을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아, 이쪽에서 문제 생기면 다른 통신사 네, 맞습니다.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자동으로 하는 로밍을 하겠다. 그리고 또 와이파이 망도 개방해서 만약에 KT 쪽에 와이파이가 잘못되면 뭐 SKT나 LG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게 뭐 전혀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망에 대한 뭐 어떤 복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보완을 했었는데 네. 그 보완 역시도 쉽게 말하면은 A라고 하는 도로가 막혔을 때 B라고 하는 2차선을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 체계가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로를 아무리 도는 도로를 만들어봤자 교통 체계가 문제니까 전혀 쓸모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던 것들이 너무나도 좀 허술한 그게 좀 느껴질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몇몇 기업들은 KT를 쓰고 있는데도 인터넷에 오류가 안 난 곳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들은 왜 그랬느냐. 그 기업들이 오히려 반대로 KT가 오류가 났을 때 네. 다른 통신사에 연결하려고 한 번에 두세 개의 통신 서비스를 같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통신사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을 통신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 통신사를 하는 기업들이 커버했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아이러니했던 게 이날 오전이 KT가 신규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개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끝나자마자 망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인공지능 기업으로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이거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돕는다고 했는데 지금 소상공인분들 점심 결제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기본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참 씁쓸하네요.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2위는 스포츠 분야이고요. 스포츠 분야가 2위로 나온 게 좀 오랜만인데 소분야가 야구 그리고 골프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정후 선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인 이종범 선수를 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이정후 선수는 그래서 바람의 손자라고 불리고 있죠. 근데 이제는 이정후 선수가 이종범의 아들이 아니라 이정후로서 당당히 우리나라 야구의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버지 이종범도 못한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을 했어요. 네, 사이클링 히트라고 하면은 한 경기에서 한 타자가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다 때리는 것이죠. 와, 이거 정말 어려운데. 아, 그럼요. 지금까지 이게 누적돼서도요, 역대 29번째 대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기 쉽지 않은 것이고요. 뭐 이종범 선수가 지금까지 경기를 1,706경기를 뛰었다고 하는데, 이정후 선수는 데뷔 5년만 그리고 652경기 만에 첫 사이클링 히트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첫 타격왕 등극에도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데뷔한 지 5년이 된 네.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아들 이제 아빠보다도 더 멋진 기록을 지금 해내고 그렇죠. 있다라는 네. 것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골프가 왜 함께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최근에 확실히 이 골프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구 다음으로 많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이게 봤더니 여자 골프 소식이더라고요. 고진영 선수가 미국 여자 골프 투어, 그러니까 LPGA 한국 선수 통산 200승 쾌거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산 기장군에서 지난 24일에 LPGA 인터내셔널 부산 경기가 열렸다고 해요. 네. 근데 그 경기에서 연장까지 간 끝에 한국 선수들로 이제 누적해서 통산 200승을 지금까지 달성한 200승째를 고진영 선수가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고진영 선수는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이 세계 1위 자리를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넬리코다 선수에게 1위를 내줬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세계 1위를 되찾았고요. 고진영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미국 LPGA 투어에서 계속적으로 승수를 할 때 197승부터 200승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4승을 이 선수 혼자서 독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네. 선수들이 1988년부터 한국 여자 프로 선수들이 미국 골프 투어에 참여를 했는데 200승, 그러니까 200번의 승리를 거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대회가 의미 있었던 것이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 LPGA 투어가 원래 전 세계를 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열렸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그랬는데도 뭐 이런 방역 체계나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서 인상적인 어떤 결과들을 거둬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는 정치 분야였고요. 뭐 주요 키워드는 전두환 그리고 사과라는 키워드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역사회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전두환 옹호성 발언에 이어서 뭐 자신의 SNS에 올린 개사과 사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윤 후보 측은 당내 경선 끝나기 전에 광주 찾아가서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광주시장 등이 광주 방문을 반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었죠. 네. 자, 또 어떤 4위 주자는 어떤 주자? 네, 이제 4위부터도 이번 주는 상당히 좀 반가운 키워드들이 많았는데 네. 4위는 문화 분야예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가 공연. 네. 콘서트, 전시 같은 키워드입니다. 이제 조금 뭔가 할만하다. 보러 갈만하겠구나. 네, 이게 하시는구나. 한동안 볼 수 없는 키워드였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난타라든지 K-pop 콘서트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위드 코로나 로드맵이 공개되면서 문화계에서도 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픽하이라든지 강승윤 뭐 이런 가수들이 콘서트를 이제 11월부터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 공연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안전하게 잘 치러지는지에 따라서 향후 공연이나 뭐 가요계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방송가나 영화계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스우파라고 하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상당히 TV에서 좀 인기를 끌었는데 이 댄서들이 콘서트를 또 시작하기도 하고요. 예능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방청객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함께하는 스튜디오도 부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화계에서 희망에 부푼 것 같은데 네. 드디어 이제 팝콘을 영화관에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공연이나 국악계에서의 활약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마지막은 산업 주제인데요. 산업에서도 레저 산업 관련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키워드는 축제거든요. 예. 근데 공연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데 지방 축제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축제가 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그 안에서 온라인 판매 같은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랜선 축제들 그리고 랜선 판매들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한편에서 그래도 야외 축제가 또 진행되는 것들도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향대전 같은 곳들이 한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도 조금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축제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반가운 목소리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보람된 네. 그 어떤 청취자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그런가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5988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그때 네. 또 시간상 저희가 못 전해드렸어요. 이슈 이수다에서 전해주셨던 낙동강 오염 석포재련소 관련 소식에 기억나시죠? 네네네. 친정 동네 근처라 걱정했었는데요. 석포재련소 4달 중순 조업정지 기사 보고 시사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소식 계속 전해주세요. 김성환의 시사 파이팅 이렇게 소식 전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지난주 환경 오염 논란이 석포재련소가 51년 네. 만에 조업 정지 결정이 났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거든요. 네. 이게 다 이 김덕진 부소장 더 제가 조금 콕 찍은 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네. 아주 작은 돌 하나라도 얹어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